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주원입니다. 먼저 역대 어떤 설명회보다도 가장 많은 우리 학생 학부형들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입시 상황 자체가 또 한 번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새로운 대입 상황이 뭐냐 하는 데 대한 궁금증도 크실 거고, 또 요즘 최근에 보면 재수생 강세 현상에 의해서 우리 재학생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오늘 이 체육관이 가득 채워진 것 같은데, 우리가 마침 때마침 잘 우리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적은 반드시 오른다. 꼭 오른다. 진짜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면, 오늘 2부 주제가 고3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고3 한 방에 끝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집 58페이지로부터 시작해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58페이지 처음 앞에 제목을 보면, 그 앞페이지 보면 고3 한 번에 끝내라 이렇게 돼 있죠. 고3 한 번에 끝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누려라 2015 변화된 대입,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인 개괄적 설명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2015 대입의 키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어떻게 달라졌느냐, 요 첫마디를 잘 기억하십시오. 전형 분류의 기준이 변했는데 작년에는 대상에 따라 나누었어요. 일반적인 학생이냐 특기자냐, 대학별 독자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특별한 학생이냐, 이렇게 해서 대입 전형 가지수가 3,000개가 넘는다, 너무 복잡하다, 이걸 간소화하겠다, 대선 때부터 계속 이야기된 거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대상에 따른 분류를 전형 요소에 따른 분류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크게 본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의 입시의 축소판인 서울대 입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입시는 전형 유형이 전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그대로입니다. 숫자만 바뀌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779명에서 692명, 한 80명 정도, 85명 줄었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1577명에서 1415명, 요것도 162명 정도 줄었고, 이 준 숫자가 서울대 정시에 215명이 늘었습니다. 528명 뽑던 것을 743명, 요렇게 바뀐 것밖에 없다. 그러면 일반고 학생을 놓고 보면 지역균형 선발로 노려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 온 학생들한테 극히 일부의 학생 이야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전교 1, 2등짜리를 위한 전형이고, 최근 3년간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의 합격자를 보면 특목고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는 100%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합격했다. 그래서 서울대가 최근에 고교 교사들이, 진학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항의문을 발표했죠. 서울대 입시 정말 이렇게 할 것이냐, 특목고 애들한테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울대가 발표한 게 지역균형 선발 100% 일반계고 학생 합격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항변했지만은, 사실은 그 교사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형에서 거의 70%가 특목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서울대는 지역 일반고 학생은 지역균형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 어려워진 것은 2등급 3개를 받아야 됩니다. 2개 받던 게.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혹시 이 안에
전교 1, 2등짜리가 와 있으면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로 갈 때 전교 1, 2등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2등급 3개 받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2등급 3개가 여러분들은 쉬울 줄 알지만 그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뒤에서 제가 통계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아주 좋은 예외적인 경우에 전교 1, 2등짜리고 3개 2등급 받아야 되고 학생부 종합형은 상당한 스펙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러면 서울대를 가고 싶다면 대부분 이것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숫자만 가더라도 서울대는 자체 폭발하고 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도 서울대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은 놓치지 마십시오.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작년도 입시에서 엄청나게 큰 희망이 하나 던져졌죠. 그 희망이 누구냐면 전복렬 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복렬 하면 이렇게만 알죠.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만점자였는데 면접에서 서울의대 떨어진 안타까운 학생, 그래서 연대의대 간 정말로 안 된 친구,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전복렬 학생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친구를 높게 평가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년도 2013의 대입 성적이 얼만지는 서초 메가스타디 학원에 가면 다 붙여놨어요. 근데 거기 가본 사람은 거의 없어서 아마 모르실 건데, 이 성적에서 전국 1등 했다는 게 엄청난 기적이고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과탐 2등급이었어요. 네 개 다 2등급 받은 애가 전부 1등급 받는 것도 엄청 어려운데 전부 만점을 받았다. 이거는 기적 그 이상인데 지금 수능은 그게 가능한 시험입니다. 왜냐? 20년 이상 지속되어 와서 유형이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제대로만 기출 분석만 잘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EBS 70%라는 것은 수능을 내신형으로 바꾼 거 아니야. 열심히 하는 놈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현재 2학년 때까지 이제 바로 내일이면 고3이 되는데 나의 수능 성적표가 모의고사가 평균 3등급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충분히 다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일반고 학생이 대입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도 모르고 나는 수능 성적이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가 찾지 마라 말이야. 아주 정성적 평가와 관련된 것은 이미 대학들이 특목고 애들에게 이렇게 유리하게끔 뽑고 있다. 그리고 특목고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 것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219페이지 띄워보세요. 여기가 이거는 실제 모 고등학교의 사례입니다. 이 고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아연실색하실 겁니다. 자, 학생부 종합형을 위해서 모 고등학교의 실제 사례인데 어느 고등학교인지는 제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이미 이 학교 진학이 결정되면 2월 달부터 불러가지고 OT를 하고 모든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3월 딱 입학하고 나면 학생들이 학급에서 다 나가서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자기 미래 진로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저는 심장을 다루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의대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뭐 변호사가 되겠다 이러면 이제 다른 친구들 앉아서 박수 짝짝 쳐줘. 그럼 얘는 의대 흉부외과가 자기 진로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서 개별 상담, 맞춤 상담을 해줍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하게 너의 진로와 공부, 여기에 맞도록 경험을 우리가 쌓을 수 있도록 방법을 하나하나 연구해보자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밀착 심층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의 교과, 비교과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일단 교과부터 보여드릴게요. 학교 커리큘럼 중에서 의대에 필요한 과목을 집중 이수하면서 특히 생물이나 화학이 의대에서는 중요하니까 전문 교과라는 걸 이수합니다. 자, 이거는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없는 교과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집으로 살짝 보면 옆에 여러분들이 보이는데 고교별 필수 이수 단위수가 나오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118단인데 자율고등학교는 그거의 60%인 72단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이나 화학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전문교과를 집중 이수하기 때문에 이 이수 과정이나 결과를 대학에 제출했을 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1.05 받는 학생이 서울의대에 학생부 종합평에 냈을 때 서류하고 비교해보면 얘 걸, 얘가 3.0이라도 얘 걸 뽑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모르면서 그냥 대입을 대충 준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학원들이 이런 걸 하나도 모르면서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과는 어떻게 하느냐. 방학 등을 활용해서 흉부외과에서 인턴 활동을 합니다. 실제로요, 지금 대입의 상당 부분이 미국식으로 바뀐 거죠.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전공 진로와 관련된 인턴 과정입니다. 그 인턴 과정이 상당히 훌륭하게 이루어지면 대학은 높은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서울의대에 가서 흉부외과 인턴 활동을 하면서 실제 심장병 어린이 수술 참관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대입 자료로 제출하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축적된 스펙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선생님이 각종 기록과 함께 제출하니까 자 연세대 보겠습니다. 자 보죠. 학생부 종합형 이런 거 있죠. 뭐 사회공헌자 다자녀 사회배려자 뭐 다자녀 별로 안 오셨을 거고 사회배려자는 아주 기초생활 수급권자 이런 거니까 공헌 뭐 별로 없잖아요. 학교 활동 우수자인데 이건요 작년보다 많이 줄였지만은 이거 특목고 애들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은 그렇게 노리면 안 된다. 대신 작년까지 없던 학생부 교과형을 257명 만들었는데 여기는 봐보세요. 지금 학교활동 우수자는 1단계가 서류니까 뭐 이거 몇 배수 한다는지 말도 없어. 저거 마음대로야. 일정 배수서 놨어 얘들은. 서류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겠다. 상당히 정성적인데. 그러나 학생부 교과는 1단계 교과 100%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평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특목고 애들이 절대로 붙을 수가 없어요. 특목고에서 학생부 1.2 이내 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 그러면 일반고에서는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 넣어가지고 일단 3배수 안에 통과되면 요거는 100% 서울대 지역균형처럼 일반고 학생들 최상위권 전교 1, 2, 3, 4등 애들한테 해당되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내하고는 좀 관계없어. 지금 듣다 보니까 다. 그지? 다수의 학생들. 내하고 좀 관계있는가 싶어서 논술을 쳐다봤는데 논술을 95명이나 줄여놨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015 입시는 형식이 간소화됐을 따릅니다. 전형요소별로 수시 4개, 정시 2개인데 실기 이런 거는 수시에서 보면 안 된다. 워낙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계고 학생은 학생부 교과, 논술은 있는데 수능 정시 전형에 포함시켜서 수능이 우수한 학생이 수능이 아주 우수하면 논술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 봐야 되고 특목고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는 해당이 안 된다. 학생부 종합을 어차피 고교 특성화 정책과 함께 대학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특목고와 우수한 애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학교 평점을 가지고 뽑지 않고 정성적 평가를 해서 대거 뽑아가는 사례가 1, 2년 사이에 급증했다. 정시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점수니까 똑같다. 대입은 이렇게 명확해졌다. 대응을 본질을 알면 그러나 간단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잘할 수 있다. 그럼 세부 인원으로 한번 보여드리겠다. 이거. 자, 몇 페이지를 가느냐면요. 65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2014하고 2015의 세부 전형 인원을 비교하는 데서 왜 여기에 박스를 친하냐면 박스 친한 중요한 이유는 오늘 참석한 학생은 전부 29개 대학 안에 반드시 다 합격하기를 바란다는 생각에서 저렇게 놨어요. 저 29개 대학에 들어가면 대입에 성공한 거예요. 15개 대학은 알죠? 서연고, 서승하니, 중경예시, 동근홍숙 15개. 그 밑에 이제 내려가면 뭐 숭실대도 있고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인서울에 괜찮은
그리고 지방에서는 부산대 경북대까지 해서 우리가 한 30개 학교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변화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일단 전체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수시가 66.2%에서 64.2%로 2% 줄었어요. 그리고 정시는 2% 늘었어. 전체 수시 정시에서 정시가 좀 늘었다. 그런데 이 주요 30개 대학은 생각보다도 정시가 많이 늘었다. 41%다. 수시가 59%다. 그러면 정시의 41%를 수능 하나로 놓고 보면 모든 전형보다 월등히 많다는 정면에서 이건 분명히 일반고 학생은 중시해야 된다는 거 하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41%는 절대로 41%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 또. 왜? 수시는 미등록 충원 기간이 4일, 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수 못 채웁니다. 그래서 대거 넘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참석한 학생들은 머릿속에 이걸 딱 가지고 가면 돼. 수시는 55%, 정시는 45%.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룸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게 45%가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전형을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늘려놨어요.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봐보세요. 학생부 전 교과가 요거 두 개 합치면 전국 대학을 놓고 보더라도 얼마예요? 43%였잖아요. 두 개 합치면 요거 얼마예요? 54%죠. 54%. 그러면 11%나 늘어났어요. 논술 같은 거 줄이고 논술 주요 대학들은 꽤 줄은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늘었기 때문에 학생부라는 거는 동시 합격자가 많이 나옵니다. 논술은 동시 합격자가 별로 안 나오는데 그러면 두 개, 세 개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애들이 한 개 고르는 사이에 나흘 동안에 추가가 안 이루어지면 정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게 45%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가고 싶은 상위 15개 대학은 작년에 수시가 67%인데 올해 63.4%로 줄었다. 3.6% 줄고 정시가 3.6%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대입의 가능성은 넓혀놓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가기는 훨씬 더 작년보다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최근 10년의 대학 입시 중에 가장 대학 들어가기 좋은 해입니다. 첫째, 이과생들이 엄청난 행운이죠. 의대가 1,000명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의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냐면 지방대 의대는 카트라인이 추락할 겁니다. 그리고 의대 밑에 있는 생명과학부나 공대 중요한 과는 다 카트라인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가 가장 대학 들어가기 좋은 해가 됐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또 이미 우리나라 대학은 정원 미달 사태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제까지 우리나라 대입 제도에 없는 일이 벌어졌죠. 며칠 동안. 우리나라 대입 제도는 수시와 정시인데 대입이 이상하게 잘못 대응한 면도 있고 꼬여가지고 124개 대학이 어제까지 추가 모집을 11,000명을 했어요. 그중에 의대도 28명이나 추가 모집했어요. 제일 많이 모집한 데가 한림대 의대 4명. 이런 기이한 사태가 우리나라에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얼마든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애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2014 작년도에 수능 실응시자는 60만 명입니다. 이거 최종 집계입니다. 60만 명이 수능을 응시하면 얘들이 다 대학 가려고 안 합니다. 8989, 9999 뭐 이런 성적 받은 애들이 대학 가려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상위권에도 너무 처참하게 시험을 못 본 애들, 이런 애들까지 해가 실제로 원서 넣는 애는 55만 미만이에요. 그런데 대학 정원이 55만이야. 1대1이야, 1대1. 이 55만 중에는 4년제 대학이 38만, 나머지 전문대 대학까지 17만인데
그러니까 이 38만 명을 뽑는 198개 대학에서 128개 대학 중에서 124개 대학이 추가 모집을 했다라는 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요 안에 자료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내일 새벽 한 5시까지 한번 나올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그러면 또 폭동이 일어날 거니까. 근데 중간에 나가면 죄송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57만 명 중에 52만 명이 올해는 57만 명이 수능 응시할 건데 이거보다 줄 가능성도 있어요. 최근에 재수생이 급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 뉴스에 뭐 재수생이 늘어난다 다 거짓말이에요. 왜? 재수 의지는 많이 보였는데 추가로 지금 다 빠져나가서 메가스터디 안에 일단 들어왔다가 나간 놈이 2,000명이 넘는다니까요. 8,600명 넘게 들어왔다가 우리 수용 인원이 7,000인데 덜랑날랑 덜랑랑 해가지고 특히 상위권이 많이 오는 서초메가나 이런 데서는 서초메가는 900명 모집밖에 안 하는데 추가로 빠진 인원이 250명이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위권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57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57만이라고 가정하면 실제 내년도 대학 넣을 애들이 여러분 경쟁자가 52만이야. 근데 대학 정원은 하나도 안 바뀌어. 그대로야. 38만 명 상위 대학 중에 상당수 140개 대학은 미달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대학 들어가기 쉬우니까 기죽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라고. 괜히 재수생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재수생이 올해는 12만 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럼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어떻게 되느냐? 1, 2학년들까지 최고의 갈수록 행운이야.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대학 정원이 안 바뀌어요. 그대로야. 계속 학생은 줄어. 고등학교 1학년은 완전 미달 사태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큰일 났다 싶거든. 그래서 작년 연말에 발표했죠. 2023년까지 무려 16만 명의 대입 정원을 감축하겠다. 맞아요. 지금 55만 명인데 우리나라 대학 정원은 25만 명이 맞아요. 25만 명. 개나 소나 이렇게 다 대학 가면 안 돼. 하고 지금은 대학 나와도 취업도 안 되는 세상이야. 그렇죠? 그래서 대입 정원이 아주 빠른 속도로 줄 건데 앞으로 3년간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운아야 대학 들어가는 데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세부 전형 요소를 빠른 속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다음. 자, 결국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게 핵심이 이겁니다. 입시에 대해서 이제는 잘 알아야 된다. 잘못 알아가지고 재수 랭킹 30위에 드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특히 잘 들으라고.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대입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입시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대입에 성공 못합니다. 그런데 입시를 이것저것 아무거나 집어삼키면 100% 재수한단 말이에요. 경기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단대부고, 경기여고 다 그런 결과 아니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대입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하나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207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207페이지에 209페이지, 209페이지. 잘못 말했어요. 209페이지. 그러니까 안 보이도 요 띄울 거니까 209페이지.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너무 큰 소리 치지 말고 자, 이 그림이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방 네 군데 광역시에서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 나서 학부모들이 와서 야, 정말 자료집 이거 잘 만들었습니다라고 개별적으로 찬사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봐보세요. X축은 학생부 등급, Y축은 수능 등급. 이렇게 해서 학생을 분류해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걸
제가 좀 그리면서 할게요.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수학 선생님들이 아니라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 1등급, 2등급 이렇게 하면서 요거는 학생부 등급이에요. 다음에 요거는 수능 등급이야. 그러면 1등급, 2등급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9등급까지, 여기도 9등급까지겠죠. 이랬을 때 가장 이상적인 학생은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겠죠. 학생부 1.0, 수능 전부 1등급. 그것도 100분이 99, 100까지 오면 요 A그룹 애들, 전국에 몇 명 되지 않는 진짜 짜증나는 인간들. 혹시 이런 학생 이 안에 와 계시면 용서해 드릴 테니까 절대로 재수 안 하실 거니까 지금 가시도 됩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밖에 안 했고 모든 시험은 100점밖에 안 받았다. 이런 학생 간혹 있어요. 유전자 이상이에요, 그거는. 어? 너무 머리가 좋은 애들이야. 너무 특별한 애들. 얘들은 전략이 필요 없어. 지금 하던 대로 그냥 하면 학생부 교과로도 갈 수 있고 종합으로도 갈 수 있고 논술도 가볍게 또 정시 가면 그냥 따놓은 당상이야. 근데 이런 학생 거의 없잖아. 지금 자 D가 일반적인데 자 요 B형의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B형, B형. B형은 어떤 거냐면 수능은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 일로 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학생부 가면 6, 7등급이라면 답이 없는 애죠. 그런데 얘는 전략이 명확한 애야. 얘는 수능형이야. 수능 정시로 대학 가면 돼. 얘는 대학 들어가는 게 딱 전략이 명확한 애야. 딱 하나로 가면 돼. 그리고 굳이 하나 더 하겠다면 플러스 논술 하면 돼. 나는 논술은 이런 애들이 해라는 건 B형이. 그 다음에 이런 애도 있죠. C형. 얘도 일로 갈수록 문제지. 학생부는 1점 되고 아주 좋은데 수능이 6등급, 7등급 가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는 방법이 없죠. 학생부 교과형으로 대학 가야 됐네요. 그리고 수능을 최대한 낮춰가 최저학력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 못하면 최저학력이 거의 없는 대학에 좀 레벨이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요 세 부류 A, B, C는 지금 대입 전략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애예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오늘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어. 결론이 나 있어. B는 정시 수능에 플러스 논술. 얘는 학생부 교과형. 그 외에는 답이 없음.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 여기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메가스터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훌륭한 고객이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정말 위대한 고객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D그룹의 학생들이 잘 들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원점 방향으로 수렴하면 좋겠지. 지금 예비 고3이 내일 당장 고3이야. 고3이 원점 방향으로 못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니, 예를 들어서 한번 좌표점을 하나 잡아볼까? 3, 4다. 뭐야? 학생부 3등급, 수능 4등급이야. 3, 4가 어떻게 학생부를 1등급 안으로 지금 올 수 있냐 말이야. 때려주기도 못 오지. 왜? 수시 학생부 전형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하는데 이미 10번의 시험 중에 중간기말 중에 8번을 시험 쳤기 때문에 아무리 원점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더라도 요 3은 2.7 이내로 들어올 수가 없어. 계산상. 그렇죠? 이건 봉렬이처럼 하면 1까지 갈 수 있어. 자, 좋아. 이런 못 가더라도 2까지는 갈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D그룹 학생들은 내 좌표점 여기가 어딘지를 잘 찍어. X좌표점은 학생부 등급이야. Y좌표점은 수능 등급이야. 그걸 가지고 실제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은 중력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다. 학생부는 이미 80%가 결정났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80%가 결정났기 때문에 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중력 방향으로 이동해서 수능 등급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학생부가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다니까. 뭐가? 중력 방향으로 이동만 시키면.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중력 방향에서 약간 요 방향이 제일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학생보다 조금 좋게 하면서 수능은 아주 좋게 하는 방법. 이게 현대입의 답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D그룹의 일반계고 학생들한테 고하는데 딴짓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결국은 우리나라 수험생을 현대입의 구조 속에서 이 그래프 축에서 XY축에서 놓고 좌표점을 어떻게 중력방향 내지는 약간 옆으로 틀어진 중력방향으로 이동시킬 거냐가 답이다. 물론 A, B, C에 속한 학생은 A가 가장 행복하고 B, C는 불안이 있지만 그러나 명확하다. 그러나 절대 다수 90%의 학생들은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서 학생부 교과부터 한 개씩 자 빠른 속도로 설명하겠는데요. 자 학생부 교과에서 여러분들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전체적인 개괄적 설명을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학생부 2.3 이 안에 제법 있을 거야 이 정도는. 그렇죠? 반에서 좀 열심히 하는 학생부 2.3 받는단 말이에요. 자 학생부 2.3으로 학생부 교과형으로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주로 오는 대학이 보니까 B대학 정도 된다. 근데 나는 더 높은 A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지금 학생부 2.3을 가지고 쭉 확인을 해보니까 B대학이야. 근데 내 목표는 A대학을 가고 싶어. A대학 가는 방법이 뭐냐? 잘 들으세요. A대학 가는 방법이 이걸 끌어올려서 가야 된다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간혹 이야기할 건데 그건 입시를 몰라서 하는 거야. 왜냐? 2.3이 아무리 끌어올려도 2.1 이하로 안 올라간다. 고3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고1, 2는 달라. 1, 2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내신은. 근데 고3은 80%가 결정났는데 지가 전교 1등만 중간기말 다 해도 2.1이 안 나온단 말이야, 확률적으로. 계산해봐라고. 2.3 곱하기 8 더하기 1.0 곱하기 2 나누기 10 하면 평점이잖아. 가중평균. 그쵸? 저게 올려도 올라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하기보다는 나의 2.3을 가지고 여기에 가는 방법은 나의 수능 성적을 올리면 여기 가진다는 거. 왜? 각 대학들의 최저 학력이 다르다 말이야. 예를 들어서 홍익대와 숭실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홍익대가 학생부 평점이 더 좋아야 갈 것 같죠? 최근 몇 년간의 입시 결과를 보면 숭실대가 훨씬 학생부 평점이 높단 말이야. 합격자 평균이. 뒤에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익대가 훨씬 낮아. 0.5 정도나 차이나.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 숭실대는 2등급 한 개만 있으면 돼. 최저학력이. 근데 홍익대는 2등급이 두 개나 있어야 되고 어떤 과는 2등급이 세 개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한 개는 반드시 3등급이 돼야 되고 건축공학과는 1등급이 두 개나 있어야 돼. 그런 데는 4점대, 5점대도 붙어버려. 숭실대는 2등급 한 개이기 때문에 2.3 이상 가면 절대로 못 붙어. 그래서 나의 2.3을 가지고 더 좋은 대학을 가게 하는 것은 고3을 지금 전제로 할 때는 학생부가 아니란 말이야. 학생부가 아니라 수능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2.1까지 만들어 놔도
수능이 추락해버리면 C대학 간단 말이야. 오히려 이게 추락하면 일로 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분명히 여기 참여한 다수의 우리 고3들에게 고하는데 3학년 올라가서 학생부 성적 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 안 올라갑니다.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용 빼고 짐 빼다가는 재수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자, 고3의 공부 행태를 제가 한번 N수생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고3, N수생. 작년 이맘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 고3들이 무너지는 구조대로 공부를 계속하면 N수생들이 무조건 100% 승리한다. 달리 말하면 고3은 실패한다. 고3은 망한다. 고3은 틀림없이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망하고야 말 거다.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똑바로 들으라고. 이 이야기를 작년 내가 10번 했는데 오늘은 6번만 하고 말겠어. 한 번 더 할게. 너희들 정신 안 차리면 고3들은 반드시 망한다. 상위 30개국 학교들이 왜 N수생의 비율이 90% 100%를 넘어갔냐 말이야. 고3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요. 오늘 결론이야. 이렇게만 안 하면 고3들이 승리해. 자, 고3 3월부터 11월 13일까지 공부 행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3들이 이거요, 재수생들한테 입학식 때 설명하니까요, 진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깊은 반성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다시는 이러지 말자. 요즘 매주 비전 트립 이런 거 할 때 나와가 다들 이야기한대요. 고3처럼 하지 말자. 자꾸 웃는데 이게 현 대입 제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고3들이 잘못 가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고3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지금 오늘 설명해 듣고 이제 이해가 됐어. 보니까 중력 방향이야.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수능 공부를 1차 15일 해. 15일. 딱 15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월 학평치고 무너지가지고 와 뭐 이런 성적이야. 우왕좌왕을 좀 해. 우왕좌왕을 좀 하다가 갑자기 애들이 정신 상태가 우리나라 40만 고3 수험생들이 전부 다 이상 상태를 보여. 4월 초중순부터 1, 2학년 때와는 달리 우리 근혜 누님이 학생부 전형을 늘려놨다면서 학생부를 한 달간 해. 한 달간. 그래서 5월 중순 중간고사 끝날 때가 5월 초순 중순까지 전부 내신 공부한다니까. 수능 믿으면 다 깨져버려요. 1, 2학년 때는 안 하던 걸 한 달간만 밤새 가면서 죽도록 하고 나니까 애들이 탈진 현상을 보여가지고 이 고3 경험해본 학부형은 아실 겁니다. 5월 중순 이하 5월 말 가까이까지 애들이 멍 때려. 노루새끼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려. 그러다가 갑자기 수능 공부를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왜 일주일 하느냐? 6월 모평 못 치면 큰일 난다. 6월 모평이 모든 기준이야 이러면서만. 그래서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6월 모평을 위한 특별 강좌를 만들어서 판다니까. 다 나쁜 놈들이야 사실은 내가 볼 때. 그 단기회가 점수 몇 점 올려가 애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는 거. 6월 모평 모의고사라 해가 선생들이 팔아먹고. 저는 교육적으로요 학생들 데리고 장난치는 강사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또 그게 말려들어. 그게 해가지고 점수 잠깐 오르면 좋다고 난리야. 근데 대다수 학생들은 6월 모평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뭐 있지도 않은 이상한 거니까 색깔을 흰 걸로 할게요. 갑자기 멘붕이 와. 이게 최근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3의 집단 심리 이상 현상이야. 6월 초에 이거 진짜입니다. 고3 경험해본 학부형들은 아실 건데 멘붕이 약 한 달 가까이 가 애들이. 이런 성적 받아본 적도 없고 어찌해야 될지 막 여기저기 상담하러나 돌아다니고. 그러면 상술들이 마술을 뻗쳐서
3, 4등급 가지고 정시까지 가봤자 갈 데 없습니다. 아니, 아까 근대 경영 갔어. 근데 그런 거 몰라, 이 친구들아. 갈 데 없어. 그리고 학생부도 3점 되네요. 하,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방법이 한 개밖에 없네. 논술하자, 논술. 자, 요거 국어는 2등급 만들 수 있겠네. 사탐 하나 2등급 만들면 돼. 한 개만은 요즘 2등급 받아도 2등급 인정해주는 대학들이 있어. 두 개 만들어가지고 논술로 우리 한번 승부 붙어보자. 어머니 갑자기 새 희망을 얻었어. 적금을 깰까? 샤넬과 각종 백을 팔아서 짝퉁으로 바꿀까?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명품 백을 짝퉁으로 바꾸는 고3 시기에 그 아픔을 이해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자세히 바라고 엄마가 짝퉁으로 바꾸고 들고 다닌다고. 중고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이 멘붕 이후에 갑자기 하지 않던 짓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수의 길로 이미 접어듭니다. 상당수 고3들이 이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동네가 강남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멘붕 이후에 애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마지막 기말고사잖아. 마지막 기말고사. 이랑 그래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 이게 지금 다 내신 공부죠. 내신 공부. 이렇게 하고 나서 7월 중순 넘어가면 여름방학이 오죠. 7월 한 20일부터 애들이 이제 큰일 났다 싶거든. 수능 공부를 30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30일이 안 넘어가. 왜? 9월 초에 모평도 있고 바로 수시원서를 올해는 6장 한 번에 써야 되거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자기소개서니 온갖 난리 쓰고 또 수시원서를 쓰면 쓸수록 어쩐지 될 것 같아. 6장 중에 하나는 꼭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동안 고3 행복시대야. 어머니들은 더 행복해. 우리 아들은 연대도 쓰고 고대도 쓰고 어디도 쓰고 어디도 쓰고 다들 자랑하고 있어. 안타깝지만 다 떨어집니다. 내가 수시합격률을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다가 마지막 활용점정, 재수를 위한 마지막 점을 어디에서 찍느냐. 10월 초에 신촌에서 찍어. 연대 논술 딱 치고 어쩐지 붙은 것 같다고도 맨날 이야기해. 내가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 논술 치고 온 놈들이 전부 다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수없이 들었는데 이때까지 붙은 경우는 한 건도 못 봤어. 진짜로 한 건도 못 봤어. 저는 어쩐지 논술이 논술로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이야기 들은 중에 단 한 건도 붙은 경우를 제가 못 봤다니까. 10월 초 연대 논술까지 탁 치고 어쩐지 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되돌아보니까 공부한 게 하나도 없잖아. 불안이 엄습하죠. 마지막 10월 중순부터 한 달간 엄청난 가속도로 수능 공부합니다. 아마 생애 최고의 질주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 지금 우리 고3들이 총 수능 공부한 날이 여기 60일, 여기 22일 합쳐서 82일 공부했네. 세 달도 공부 안 하잖아요. 이래놓고 수능 성적 잘 나오기를 바란 놈은 양심이 없는 놈이죠. 그래서 11월 13일 수능 성적 받으면 내 생애 최악의 듣보잡 성적을 대부분 다 받는다니까요. 왜? 행동을 이렇게 했다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을 이해 못하지만은 이 자리에 재수생이 와 있으면 저거 바로 나의 이야기다. 메가스타드 6,600명의 재수생들한테 모든 학원을 제가 돌면서 입학식을 2시간씩 강연을 할 때 정말 내가 저렇게 했다. 그런데 N수생들은 작년 경험에서 그냥 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최소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한 방향으로 가니까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나라 수험생들의 행태를 가지고 대입 전략을 설명하면 N수생들은 한 일자 전략이야. 한 방향으로 제대로 이 입시의 본질을 보고 그게 중력 방향이야. 그런데 고3은 갈짓자 방향이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행게 없어. 이 갈짓자를 가도록 옆에서 잘못 부추기는 사람의 1번이 우리나라 사교육입니다. 이 사자 무슨 사자인지 아시겠죠? 사이비 사교육. 2번이 미안하지만은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입시에서 승리하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싫겠지만 올해 입시에서 승리하려면 답은 딱 한 가지. 재수생처럼 하라. 대학 입시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재수생처럼 하라. 대학 입시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반드시 재수생처럼 하라. 고3처럼 하지 마라. 이게 답입니다.